직접 비교하고 후기까지 생생히 전해드립니다. 극과 극, 여기는 일본 홋카이도 오타루라는 곳입니다. 야! 자,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또 좋은 분, 저번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인데, 네, 나와주세요. 오하이요! 아, 히사시부리. 아, 보물섬의 강민석 사마데스. 아, 이렇게 저를 일본 여행까지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쌤 빠지게 몇 년도 계속 그냥 했는데도 처음 일본 왔는데 일본어를 근데 좀 하시나봐요. 아, 와타시 강국구진데스. 니혼고. 아, 샤베타리. 오, 샤베타리 오저타리. 조금 할 수 있습니다. 조또. 조또요? 네네네. 아니 욕한 게 아니라. 오늘의 주제, 전 사실 여기서 뭘 하든 즐겁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주제, 아날로그 여행 대 디지털 여행. 아날로그로 하면은 뭐 손석희 시대 뭐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거 아닐 거잖아요. 아날로그 여행은 전자기기와 탈 것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 두 발로 즐기는, 디지털 여행은 스마트폰 딱 하나만 가지고 즐기는 여행입니다. 스마트폰을 뺏으면은 일단 번역기 같은 것도 못 하는 거고. 아, 그렇네. 아, 저 먼저 고르면 되는 네네네. 건가요? 저는 솔직히 보라색을 좋아합니다. 보라색 좋아하는 사람이 그거 아닌가요, 미친놈? 아니. 그럼 저는? 저는 보라색 하겠습니다. 빨간색. 보라색과 빨간색을 한 취지가 뭘까요? 보라, 보라돌이, 텔레토비, 디지털이 아닌가. 빨강, 불, 센석기, 아날로그 여행. 저희 잘 맞는 것 같아요, 헛소리 할 때. 여담이지만 어제 숙소에서는 서로 어색해 뒤질 뻔했습니다. 민성님은 보라색, 저는 네. 적색을 뽑았습니다. 하나, 둘, 셋, 짠! 전 디지털 여행입니다. 네, 지금 저는 약간 걱정이네요. 아날로그 여행. 스마트폰 반납해 주실 게 있습니다. 여기 스마트폰을요? 나 팝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가져가 그러면. 걔 디지털인데. 부모님께는 배낭을 드리겠습니다. 좋네. 누 가방이에요? 뭐가 있나요? 아, 지도. 아, 한글 써 있는 지도. 나침반 있어요. 내 북쪽에 뭐가 있는지 뭐 어떻게 알아? 여행 일본어. 무대 가까이로 좌석을 구할 수 있나요? 부타이니치카이 세키오 가이마스카. 아, 오늘 공연 보실 거예요? 아니요. 다른 것도 있나요? 뭐야? 필름 카메라. 아, 저는 뭐 초콜릿인 줄 알았는데. 뭐야? 체크리스트, 식당 찾아 식사, 인생샷 찍기, 기념품 구매, 네. 펜진 친구 만들기, 그 다음에 오타루 운하, 운하가 있나 봐요, 여기에. 아. 오타루 여행에서 네. 꼭 느껴봤으면 하는 것들을 체크리스트로 드렸고요. 드린 주머니는 현금 만회씩 들어있는 주머니입니다. 그러면 저 디지털 여행이니까 좀 대중교통을 좀 이용해도 될까요? 저는요, 걸어 다녀야 돼요. 동력을 이용하면 안 된다. 디지털이 완전 좋은 거 아니야? 그래도 어제는 처음 와서 일단 너무 신나요. 네네. 한번 제대로 즐겨 보겠습니다. 네네. 저는 되게 편하게 왔거든요. 저는 촬영이 끝났는데도 걸어와가지고 체감상 한 5만 보 정도 걷지 않았을까. 제가 지금 구 오타루 지점이라는 거 보니까 여기가 이제 다 옛날 건물 이런 느낌인 것 같네요. 여기서 오타루 운하까지는 걸어서 10분. 오! 제가 걸어 다녀야 되니까 많은 곳을 못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 여기저기 되게 많이 잘 있어요. 오히려 걸으니까 약간 느긋하고 좋네요. 디지털 여행은 되게 넓게 하셨겠어요, 그러면? 어디 산도 올라갔다 오고요. 산이요? 텐구야마라고 사람들 스키 타는 곳인데. 스키? 아. 또 디지털이니까 또 핸드폰 사용할 수 있죠. 여기 보니까 텐구야마라는 곳이 있네요. 이제 야마라는 이게 또 산이라는 거거든요. 제가 일본을 좀 해서 오타루역 앞 4번 승차장에서 버스를 타면 15분 정도 걸립니다. 이게 디지털이 이게 좋네. 스미마셍. 스미마셍. 텐구야마니 기타이. 티켓도 IC 카드 모치 데스카? 현금, 현금. 버스 원데이 티켓, 로프웨이 티켓 디스 프라이스. 소통이 됐습니다. 네, 저 못할 줄 알았는데. 네, 아리가또, 아리가또. 땡큐. 아, 지금 버스로 한참을 타고 올라왔는데 경치가, 아, 눈 쌓인 거 보세요, 저기. 오이, 스키장인데 이거? 오, 저기 스키 타는 사람도 있어. 대박, 대박. 스키도 타고 그랬어요? 스키는 이제 타는 것만 보고 전체적으로 심도 있게 하지는 못하고 그냥 겉핥기만 했다.
그냥 대충 아 눈 봤네 빨리 다른 데 가자 약간 이런 느낌이었나 봐요. 아니죠 아니죠. 오타루의 전경들을 다 봤습니다. 오 지금 눈이 날리는 게 아니라 내리는 거죠? 설렙니다 굉장히. 오타루의 전경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언니 잠깐만요. 와 잠깐만 하늘과 바다가 이어져 있어요. 아 이거는 와 대박 대박. 야 여기 대박이다 진짜로. 와 하늘에 그 구분점이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도문상 오겐키 데스까 와타시 겐키 데스. 저희가 체크리스트가 있었는데 그거 어느 정도 솔직히 디지털을 이용하다 보니까 아 맛집 찾아 식사 그냥 어플 검색이니까 어플 맛집은 다 광고지. 아니 진짜 맛집인 게 있어요. 왜냐면 네. 일본 현지 분들이 댓글을 다 달아주셨어요. 뭐 먹었어요? 저는 이제 야끼소바였나? 그다지 야 그다지 생각이 안 날 정도구나. 야끼소바를 먹고 싶어가지고 검색을 해서 왔는데 제가 이제 주문한 거는 안가케 야끼소바 그거랑 교자만두 이렇게 시켰습니다. 지금 뒤에서 음식 만드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 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굿굿굿. 저 거기 만두까지 그 소스에 해서 먹었어요. 그래서 겨자에다 교자 찍어서 먹었어요. 겨자. 아, 전 대박이었어요. 그냥 아무데나 골목 들어가셨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저는 솔직히 인정합니다. 진짜 아무데나 가가지고 네, 네. 그냥 먹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네, 지도를 주셨으니까 보긴 봐야겠는데 뭐 맛집 이런 건 안 나왔네. 근데 아날로그니까 여기 눈으로 봤을 때 제가 한문이 좀 됩니다. 어렸을 때 강제로 맞으면서 한문을 좀 공부했는데 왼쪽에 보시면은 삼각시장 써 있습니다. 석삼, 뿔각, 시장시, 장장. 시장하면 우리나라도 뭐 국밥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아침 식사 한번 신나게 해보겠습니다. 일본의 시장은 약간 해산물 향기가 있네요. 와 안에 이런 개들 보세요. 킹크랩 같은 게 와 본 적도 없는 생선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아 먹어봐도 되는 건가요? 사르몬 에그 연어 알입니다. 와 진짜 맛있습니다. 오셨네. 또 하나 더 달라고 어떻게 하지 다른 거? 자 그러면 전 여기서 친절을 베풀어준 가게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아날로그 여행이다 보니까 뭐 검색을 해볼 수가 없네. 이거 요즘에 휴대폰으로 그냥 딱 찍기만 하면 해석되거든요. 아유 그렇게 불편한 여행인데 아직까지는 불편해. 일본은 무조건 스미마셍. 스미마셍 is one please. Who is that? Who is it? 아 인기. 인기. 오. 아 와 비주얼 보세요. 와 대박이다. 야 내가 이거를 이렇게 쓸 줄 몰랐네.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 한 장 찍겠습니다. 된 건가요? 나 셀카 한번 여기서 찍어봐야지. 아! 이 녀석. 아 좋습니다. 와사비 덮밥. 아 이건 그냥 여러분 너무 맛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와 갓 잡은 건가 봐요. 아 너무 맛있어. 시장 음식은 또 네. 저렴하잖아요. 2,000엔이었어요. 2,000엔? 네. 2,000원? 2만원? 아, 2만원짜리구나? 어쩐지 너무 예쁘더라. 아, 그래도 진짜 맛있어. 엔 쓴 게 후회스럽지 않을 정도로 네. 너무 맛있었습니다. 존맛집 존맛집 알아봤고요. 두 번째가 인생샷 찍기. 저는 이제 제 핸드폰으로 찍었기 때문에 아, 핸드폰으로 바로 대박이다, 대박이야. 여기 계셨겠네요? 이 아래? 점프! 점프! 점프샷까지. 거기다가 펭귄들이랑 또 펭귄을 봤어요? 예. 펭귄? 나 펭귄 보고 싶은 거야? 오타루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오타루 아쿠아리움. 지금 제가 펭귄을 산책하는 곳에 왔는데 너무 귀엽다. 아니 로봇 아니죠 로봇. 이렇게 가는데 아 귀여워. 보기만 해도 네 마음이 좋아지네요. 펭귄들이랑 같이 셀카를. 오 뭐야 얘는. 오 이거 좀 부럽네요. 펭귄 근접샷 없어요? 이렇게 하면 근접이죠.
아, 디지털. 이게 디지털이다. 확대를 할 수가 있네요. 저는 네, 신동훈 형님. 저는 아직 찍히지 않았습니다. 아, 확인 도장이. 저는 필름 카메라를 주시는 바람에 지금 무작정 계속 걷다 보니까 저 멀리 다시 오타루역이 보이고 있고요. 저쪽에 옛날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구국철 데미아선. 이쪽에 보시면은 또 설명이 있어요. 이런 한자가 있나? 이게 18인가? 이게 손수? 털모?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기고 디지털의 발전으로 예, 지금 현재 이 상황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여기가 철길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눈에 덮여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안에 지금 있는 건가요? 한번 파봐야 되나요? 아니 눈이 뭐 어디까지 온 거야? 아무튼 여기에 철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번 또 사진 남겨보시죠. 이 카메라가 타이머 같은 건 안 되는 거죠? 아예 감사합니다. 역광 아닌가? 여기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제가 중앙에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살짝 사이드 확 풍경 나오게 인생샷 찍기 또 도전해 봤는데 이게 직접 바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나중에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한번 확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 네. 여기가 바로 제가 그렇게 맛있다는 존맛 해산물 덮밥. 이거 잘 나왔다. 아, 이거 지금 저는 철길이 딱 나오잖아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철길이에요? 확대돼요? 아니, 철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너무 이렇게 아날로그식으로 확대를. 이건 뭐예요? 넘어지신 아니 진짜? 이거 뭐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일어날 때 찍은 아, 내가 PD님한테 찍어달라 그랬거든요. 내가 누워가지고 네. 러브레터처럼 영화. 이게 지금 뭐야? 그리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가 그 영화 러브레터 그쪽 맞나요? 애초에 그냥 약간 서정적인 동네였구나. 아무도 안 밟은 곳에 제가 그럼 딱 그 러브레터 마냥 누울게요. 이게 딱 누웠는데 그냥 푹 꺼져가지고 나 저 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죠? 그 러브레터에서 이거 손 이렇게 하나요? 다른 영화인가? 이렇게 하신 거 있는 영화 있지 않나? 이렇게 하는 거? 아, 이렇게 하는 그 영화도 있어요. 아, 인생샷 도전. 이것도 예술적인데? 이것도 한 장 제가 남기겠습니다. 이거 진짜 느낌 있다. 이거 뭐예요? 제가 누웠던 자리요. 아, 누웠던 자리요? 이게 민폐네요. 아, 왜 민폐예요? 아, 망가뜨려 놓고. 아니, 무슨 소리예요? 눈이 많아서 괜찮아요. 잠깐만요. 실명을 할 뻔했어요. 오타루의 명물. 오타루의 명물, 오르골당에서 찍은. 아, 여기가 이제 오르골당인 것 같습니다. 예쁜 소리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아기자기한 소품들도 많고 오르골이 진짜 다양하게 있네요. 왜 오르골당이라고 하는지 알겠어요. 와, 이런 것도 다 오르골이구나. 와. 아, 굉장히 귀엽네요. 오르골 말고 오우거밖에 없는데 무슨 오르골이 있어요?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그리고 또 기분 나쁜 사진이 계속 이어지는데 PD님한테 여기 사진을 찍어달라 그랬어요, 오르골당에서. 네네네. 여기 저를 찾기가 저를 찍어달라 그랬더니 네. 오르골당을 찍었어요. 굉장히 상반되는 사진이네요. 이거는 전적으로 동훈님만 찍고 이거는 오르골당만 찍고. 아, PD님들이 좀 힘드신가 보는 게. 그 마지막에도 여기 또 이제 굉장히 맛있는 그 초콜릿 가게였어요. 초콜릿 드셨어요? 아, 예. 거기서 이제 무료 나눔 같은 걸 해가지고 이 앞에 지금 사람이 막 북적북적 거리는데요. 초콜릿 같은 걸 하나 이제 무료로 주시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오이데스. 곤니찌와. 아, 사요나라. 어쨌든 이렇게 아날로그 사진 지금 보면서도 서로 얼마나 웃고 행복했어요. 그렇긴 했어요. 디지털 사진보다는 이런 네. 감성적인 게 이때 추억, 그리고 사진 막 못 찍었네 막 잘 찍었네 하면서도 깔깔거리고 추억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집에 가져갈 때 너무 불편하겠다. 아, 왜 불편해? 이거 좀 가져가는 게 막 여기 모서리에 찔리고 이거 아프거든요. 되게 불편해. 아프긴 하죠. 자, 어쨌든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인생샷 찍기 이거 도장 찍어주셔야 됩니다. 양심 있으시면은 해명하세요. 사진 너무 이쁜데요? 네? 자, 부모님을 위한 특산물. 아, 부모님을 위해서 이 과자를. 야, 이건 불효지. 아, 이게 왜 불효예요? 달달한 거 좋아하셔서. 부모님 당뇨 오셔요.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무슨 안 좋은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 이거 뭔가 간식거리인가 봐요. 간식거리인데 거기는 아! 설찬하게 샀습니다. 까봐도 되지 않아요 지금? 좀만 먹어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또 감성적인 아날로그답게 뭐죠? 야 이거 집에 있으면 행복하다. 이 친구들이 뭘 하냐? 이게 오르골당에서 구한 오르골입니다. 전 되게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이 친구들이 진짜 연주를 할 줄 알았는데 그냥 이렇게 고기만 흔들면서 당뇨 걸리는 거 보다. 아니 뭔 소리야 지금. 아 죄송합니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난청 오셔요 이러다가. 예? 음악랑 이거 멘트. 작아 이거 자 이래도 사람들 다 안 들려서 이러고 확인했어요 음악 난청이 온다뇨.